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핵관식 들어가죠? 빠르게 지나가네요. 자, 핵관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서, 이제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거, 그게 핵관식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핵관식을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기본서 내용 전혀 모르고 핵관식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 내용들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정리나 아니면 민곡정 그걸 가지고 수업이 반복으로 가셔야 돼요. 핵관식 풀 때는 자기가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틀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꼭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핵관식을 시험 때까지 몇 번 정도 풀을까요? 시험 보기 전까지 핵관식 목표 몇 번 보는 게 목표죠? 다섯 번 이상 시험 보셔야 돼. 어떤 과목이든지 핵관식을 한 그 과목을 다섯 번 이상 보지 않고서는 핵관식 1차에서 합격하기 힘듭니다. 다섯 번 이상 이거를 5유독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이 빨리빨리 그 다음부터 푸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풀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두 번째 풀 때는 자꾸 이제 시간이 짱쓸해가지고 나중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전 과목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4월달이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총 5개월입니다. 5개월. 5개월 동안에 전 과목을 5번 이상 5유독을 하셔야만이 1차에서 자기 원하는 선수 합격점으로 들어갑니다. 그 5개월 동안에 전 과목을 5위도 이상 못한다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목표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집은 출근 판례까지 해가지고 쭉 제가 정리해서 한 게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OX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문제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문제 볼까요? 저 1편의 총론에는, 총론에는 우리 시민들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저 1번 지문, 1번 문제는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문제인데, 이거는 승진에서, 승진시험에서 출제된 문제가 나옵니다. 1번, 강제입행 절차, 관계 설명, 설명 중 가장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은 강제입행 의의죠. 강제입행은 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국가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업상 이의 소용권을 국가 권리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가 되는 겁니다. 강제집행 의의가 되고요. 맞고. 그 두 번째, 집행권에 표시된 사업상 청원권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채권자 청원권, 물권 청원권, 신분권, 인격권 모두 포함하게 돼요. 그 내용은 자기 부자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3번, 강제집행 대법은 이행 판결에 대해서 인정되지만은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의 경우에도 그 판결 이후에 채무자 이행무가 구체적으로 명시어 있다면은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가 있다. 3호에 들렸죠? 강제집행은 이행 판결에 한한다고 그랬어요.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그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되지 않는 겁니다. 3번에 들렸고요. 4번째 말은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와 관계입니다. 판결 절차는 권리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심리 공평, 신중이 요청지만은 집행 절차는 권리 실현 절차가 됩니다. 채권자 이익 보호죠. 채권자 이익 보호가 종료되는 겁니다. 5번 질문은 확정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5번은 판결의 편취 문제들이에요. 그래, 판결 편취. 편취를 당한 경우에 그에 관한 구제책입니다. 편취 판결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는지 문제인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법상의 구제책은 그게 추한상소예요. 추한상소나 또는 재심이나 또는 항소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구제책. 편취 판결 유형이 있었죠? 유형이 몇 가지 있죠?
편제 판결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성취 공허라고, 성취 공허. 성취 공허. 그 네 가지 중에서 판례가 성취 공,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는 추한 상소 재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소하는 거는 허라고 그랬어요. 성명모형소송이죠. 이거는 성명모형소송. 이거는 소취와 합의 후에 계속소송 진행. 이거는 판결 성문을 공시성달로 송달한 경우가 있고, 이거는 허위조서로 기재해가지고 소장 구분이나 연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과 구제책은 크게 세 가지이고요. 판례는 여금만 항소서를 짜고 있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부분들이 민법상 구제책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보상 구제책인데요. 여기 논의되는 것이 편지 판결을 얻은 집행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하고, 그게 불법 행위면은 이론에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전제가 재심의 필요 여부라고 그랬어요. 재심을 통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깨트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 재심 실효서를 취하고 있어요. 재심을 통해 가지고 앞에 있는 확정 판결, 이 확정 판결을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죠? 민법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이 몇 가지? 좀 알아 재봐봐. 민법 객관식 끝났을 거 아니에요? 어?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모르겠다. 하면 알고. 또 손해하고 이득과요. 손해와 이득과 손해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부당이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죠? 그 위에도 요건이 뭐가 또 요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에요. 법률상 원인 흠결입니다. 그리고 이득의 경우에 그 이득의 범위가 있어요.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은 확정 판결을 취소를 해야만이 비로소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요건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재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판결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판례가 이거를 제한적 보류세라고 합니다. 이런 사유 있으면은 재심 요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제한적 부분들은 판례가 두 가지 요건이에요. 첫 번째는 그 판결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인데,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이게 현재의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또는 판결상에 이미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상에 이미 재심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재심 유하지 않고 불법 행위에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집행보상 구제책이에요. 집행보상은 뭘로 구제받는 거죠? 지금 우리 집행부 하고 있어. 어? 즉시한 거? 아니야. 집행에서 불법 방법. 청구 이유서요. 편집판결 집행이 이게 권리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청구 이유서로 불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청구 이유에서 편집 판결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되면은
이후로서 집행을 회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5번 질문은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의 남용이 된다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은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5번은 화살표시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재심 필요해요. 재심 필요설. 재심을 통해 가지고 확정 판결을 취소시켜 만이 그때 비로소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6번이 구비된다는 겁니다. 자, 뒤에 2번 문제 볼게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할 경우, 이거는 뷔페 박스에 있는 거,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필요적 신문 규정 네 가지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필요 신문 규정 4가지인데, 먼저 이걸 알기 전에, 소송 절차가 아닌 것들이에요. 소송 절차로 지는 것 아닌, 또 집행법상의 불복에서 불복 시에 그 재판 형식은 결정 시효로 이루어집니다. 소송 절차가 아닌 것들이에요. 집행 절차의 불복이 있으면 재판 형식은 결정 시효로 져요. 그럼 결정 형식 재판 시에는 거기에 심리 방식이 있는데, 심리 방식이 뭐죠? 결정 형식 재판지 심리 방식. 어떻게 심리하죠? 아는 척 하자니까. 첫날부터 입에 딱 맞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민소법 134조라고 그랬어요. 134조 1항 2항 변론 없이 할 수가 있고, 이게 1항이에요. 변론 없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변론을 열지 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게 결정시에서 빠진 심리 방식입니다. 신문할 수 있다. 재량상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신문할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에서 채무자 신청에 따라서 압류액수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신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은 누가 하죠? 이거 추심에게 제한한 사건인데, 이 재판은 누가 하죠? 판사가 합니까? 사업권원이 합니까? 판사가 하게 돼요. 두 번째, 집행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에 관하여 특별 현금명령을 하는 경우인데, 그때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재판은 누가 하죠? 사법부 장관, 사무관이 아니라 사법부 장관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세 번째는 1심 법원이 대체 집행과 간접간접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강제관리에서 관리를 해명할 경우도 마찬가지 관리를 신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원칙적 신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명령인데, 인도명령 경우는 누구 신문이 원칙이죠? 점유자 신문 원칙입니다. 인도명령은 점유자 신문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단,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확한 때 또는 이미 점유자를 신문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1번, 승계지 피문을 부여할 경우예요. 두 번째, 여러 통호 집행문을 부여를 명할 경우입니다. 신문하지 않고 한다. 신문 생략 규정인데 채권 압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배당명 신청에 대한 재판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반드시 채무자를 신문할 경우에는 답은 4번이 되겠죠. 대체집행 결정을 할 경우입니다. 1번은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 인도명령은 누구 신문이죠? 채무자가 아니라 정우자 신문 원칙입니다. 3번은 경미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이 원칙을 하게 돼요. 심리 방식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결정형 재판 심리방식 원칙, 당사나 이관계 각각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소명 규정은 없어요. 그 5번 질문은 제자 명시 재판할 때는 그때는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필요적 신문 규정 네 가지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3번 문제, 집행 방법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1번, 자, 부대택적 자기 채무인 부작위 채무인이란 강제수용급인 강제강제는 그 실효성이 있는 집행을 권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 채무에 관한 집행으로 성립을 위한 판결을 처해서 장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당을 하도록 동시에 배행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죠? 자, 강제강제 결정도 원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집행권원을 있어야만이 이걸 성립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제강제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집행권을 성립하는 이 재판에서 여기다가 간접강제 결정을 같이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고 이게 예의가 돼요. 집행으로 성립하는 재판에서 동시에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해설 1번 판례, 1번 판례예요. 원칙 1번, 해설 1번 볼게요. 야, 부대택적 자기 채무인 부작위 채무인 강제 집행은 강제강제만 가능한데 강제강제 결정은 먼저 판결체를 거쳐서 먼저 집행원이 확립하는 위에 채권자와 별도 신청에 따라서 채무대에 관한 필요심문을 거쳐서 채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일정 배당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A적으로 그리고 부작위 채무인 선고차의 별로등결 당시 여부와 부작위 채무를 명하는 집행원을 확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판결처에서 그런 적정한 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기 이 판결처에서도 간접근 절차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번 판례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질문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 신청권이죠.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법률에 정한 집행권이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의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 이 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뭘로 부른다고 그랬죠? 집행 확장 계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집행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집행 계약은 여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자가 그런 강제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계약을 맺는 경우를 하게 돼요. 강제 집행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를 집행계약이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집행을 확장시키는 계약입니다. 원래 강제집행은 집행기관을 통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적 집행을 하도록 하자.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사적 집행을 하기로 허용하는 계약. 이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서 위헌하는 겁니다. 이게 채권자에게 유리한 계약이죠.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드는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나 집행을 축소, 제한시키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계약이에요.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계약.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
구제입행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제입행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어 이런 계약은 유효로 보는 겁니다. 구제입행 하교란 계약이 있음에 불구하고 만일 채권자가 집행을 하면은 만일 채권자가 집행할 때는 채무자는 어떻게 불록하는 거죠? 부집행 하기로 사는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채권자가 여전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뭘 불록? 청구 이유소. 이거는 청구 이유소 사유가 돼요. 또 이거는 49조에서 어떤 서류죠? 49조 어떤 서류? 외투 서류? 49조 외투 서류? 그냥 찍기 아니냐, 찍기 아니야? 1, 2, 3, 4, 5, 6, 6종에 찍기 아니야, 찍기 하는 거 아니야? 강제 입행을 하지 않으라는 계약, 몇 호죠? 6호, 6호. 5호는 소취하 등을 조서가 돼요. 5호는 소취하 등을 조서. 6호가 강제 입행을 하지 않으냐거나 강제 입행 신청을 취한다는 취지를 포함한 화해 조서나 공조서 등을 말하게 돼요. 부집행 특약이 있는 조선이면은 49조의 6호 서류가 되는 겁니다. 6호 서류는 제출하면은 어떤 효과? 6호 서류는 어떤 효과?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서류가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 강의 진행하면서 생각나야 돼요. 3월에 2번 제문을 만든 제문이고요. 자, 3월에 3번 제문은 우리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토지상에 토지 소유자, 갑의 물건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갑 소유 물건이 아닌 거. 이것도 같이 제거, 배제를 구해야 됩니다. 즉, 여기에 을 소유, 우유 소유 물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그 을의 소유 물건이 이 물건이 건물이면은 뭐를 구하는 거죠? 철거를 구해야 되고 수목이면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수목은 수거하라. 수거를 구하는 겁니다. 비정착물은 뭘로 표현하죠? 비정착물 가져가라.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라. 이거를 취고라고 하면 취고. 물건을 취고해가라 합니다. 그게 분묘는 용어를 어떤 용어 쓰죠? 구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구리.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없애야만이 토지 인도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갖고는 이거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판례가 돼요. 토지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에 기하여 토지 인도 집행을 실시할 하나 집행권으로서는 지장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원에서는 그 지상금으로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를 인도라는 집행권으로서는 인지시행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은 토지인도 플러스 건물 철거를 함께 구해야 되고 수목이 있으면 토지인도 플러스 수목의 수거 청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건물은 철거를 구하고 수목은 수거를 구하고 비정착물은 취거를 구하고 분묘는 구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만이 비로소 토지인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4번 판례는
강제 결정에 기한 배당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 형태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상들을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고 그리고 채무자가 강제 결정에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이행에 지용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 출심을 위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을 만든 질문이고요. 자, 채무자가 강제 결정에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 을이 그 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휴사 직원을 이 사람이 그런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1월 이후로 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면서 너는 더 이상 우리 휴사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죠.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휴사에 업무를 더 이상 방해를 하지 말아라. 출입금지 가처분,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네가 쓰고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이렇게 됐어요.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은 그 하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채무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취소 후 1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주 이내에 네가 사고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주 경과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일일마다 100만원 씩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주까지 이행하고 있다가 그 후 한 달 후에 그거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생기는 3천만원이 되겠죠. 3천만원에서 채권자가 그걸 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에 4번 질문이에요. 이거는 법원 승리심에서 출제된 질문들이고요. 자, 뒤에 제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집행기관인데 집행기관은 요즘은 집행관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집행법원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루어집니다. 자, 1번 문제. 민사집행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처럼 되는데요. 1번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 허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법원 허가 화살표하시고 이 허가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죠? 집행관도 할 수 있고 채권도 할 수가 있어요. 허가 신청은 집행관이나 채권자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 없는 집행을 한 경우 집행시에는 채무자는 뭘로 불복? 집행이유로 불복하는 겁니다. 관련 질문들이에요. 2번 질문 민사집행 신청은 구술로도 할 수가 있다. 2번 들렸죠? 2번 들린 거 집행신청은 서면주의 원칙이에요. 3번 민사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이외에는 집행관이 실시하는 겁니다. 맞고요. 원칙 집행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4번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송달 장소를 바꿀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송달 장소 변경 신고라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종전이죠. 종전. 종전 장소로서 어떻게 발송
성달시킬 수가 있어요. 관련 질문들입니다. 사발을 맞는 질문이고요. 법원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지 않냐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라 절차를 취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집행 비용 예납이죠. 집행 비용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집행으로 집행 실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 첫째 문제네요. 1번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을 방해하는 정을 받으면은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이때 국군원조, 국군원조 화살표 하시고, 그런 국군의 원조는 어디에 신청하는 거죠? 이거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에. 국군원조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겁니다. 경찰원조 신청은 집행관이 스스로 하면 돼요. 집행원이 스스로 하면 되는데 국군원조 신청은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2번 질문.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2번 질문이 틀렸죠? 대표자가 없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 3번 채무자가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암림을 양도 또는 반출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저항이라면은 집행시죠. 강제집행 집행시에 받는 저항을 받게 돼요. 따라 집행 완료 후에 목적물을 반출하는 행위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에 맞는 질문이고 4번 부동산 경매를 처해서 매각기를 할 자가 적법히 이루어지자면 매각기를 줘서 규제에 의해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은 판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매각기를 줘서 증명력이에요. 매각기를 줘서는 즉 매각기를 줘서 증명력 문제인데 증명력은 뭘로만 판단하는 거? 뭘로만 판단? 조서의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증인이나 그런 증인신문을 가지고 증명력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4번은 판례, 자주 나오는 판례들이고요. 5번 점은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행위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 이런 때에도 집행부로 허가가 있어야 돼요. 맞는 질문이고. 3번 문제. 집행기관 설명으로서 가장 올바른 것 전혀 문제네요. 1번 사업허정안은 저자명시절차, 채무불량대 명부등실자와 지단절차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1번은 틀렸죠. 그 중에서 판서목을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저자명시절차. 이거는 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단명시 절차는 이거랑 판사 업무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사업권한에 처리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 2번 시금법원에서 성립한 화해나 조정에게 처한 대체집행 간접강제는 시금법원이 권한을 한다. 틀렸죠? 시금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권한을 하게 됩니다. 3번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소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관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259조라고 그랬어요. 259조. 해설 3번에 있는 거 볼게요.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키워드죠.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에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금전채권 압류는 집행기관이 어디가 되는 거죠?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가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의미가 돼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면은
집행기관은 집행공원에 이도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제3자리 노총권을 채권자로 넘기는 겁니다. 3번이 맞는 질문이고 4번 질문, 등기기관은 등기를 명하나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판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은 틀렸죠? 판결에 따라서 등기하는 거는 집행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에관해서 가압력 집행할 때는 집행기관이 되는 겁니다. 바뀌어져 있어요. 4번은 집행하는 경우도 재척, 기피, 휘피 시도가 인정되며 틀렸죠? 집행관은 재척은 인정되지만은 그러나 기피, 휘피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피나 휘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흘렸어요. 재척 원인이 있는 집행관의 한 압류등의 집행위는 당위무효이다. 당위무효 되는 거 아닙니다. 집행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해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4번 문제. 다음 중 시금법원의 관에 속하는 사건이 속하는 사건들. 속하는 사건은 1번은 시금은 속하지 않는 것이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1번, 2번은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죠? 지방법원이어야 됩니다. 3번째 번은 소액사건 심법하고 적용사항이 아닌 사건이죠. 아닌 사건을 권한하는 보전처분은 지방법원이 권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질문, 시금법원에 성립한 판결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소, 이거는 시금법원이 관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사건은 지방법원이어야 돼요. 또 5번 문제, 집행기관의 직무에 관할 설명 중 바르게 연결된 것 찾으면 되네요. 1번, 담보권 실현한 동산의 경매, 동산, 키워드 동산이에요. 동산 경매는 누가 담당하는 거죠? 집행관이 담당하는 겁니다. 2번, 집행에 오란 이의청 재판은 소수분이 아니라 집행부분이 담당하는 겁니다. 3번, 외국에서 강제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촉탁은 이거는 소수부분이어야 돼요. 4번, 채권 기타, 재산권에는 가압류 집행, 채권 가압류죠? 이거는 집행부분이 되는 겁니다. 5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자, 6번 문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처럼 질문 되네요. 1번,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주거 창구,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정언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원조, 국군 원조를 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맞고요. 2번, 집행관은 이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분을 또는 자격을 증명한 문서를 지니고 있다가 관계를 신청할 때 이를 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정을 하면 집행관에게 원조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에서 집행관 이후 사람으로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집행이나 직무를 행하는 사람, 이거 어떤 사람들이 있죠?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또 누가 있죠? 그걸로 끝? 집행관 이후 사람으로서 집행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이걸로 끝이냐고? 강제관리에서 관리인이 있어, 관리인. 관리인. 또, 집행법 244조 1항, 2항 있으면은, 여기는 항상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집행법 244조 1항과 2항은 항상 등장인물에 딱 한 가지 있어요. 누구죠? 어? 보관인. 이 사람들이 집행관의 이웃 사람으로서 집행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2번에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일과 야권에는 법원 허가에 있어 집행할 수 있고 이때 허가 명령은 집행을 할 때 4번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고요. 4번, 4번이 답이죠. 틀린 건 구도는 틀렸죠. 서면으로 해야 돼요. 5번은 집행조사에 작성하게 했는데 조서에는
집행 날짜와 장소와 집행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의 계의와 집행 참여자 표시하고 집행 참여자 서명 날인 집행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주거나 보여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한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거 법원 규칙 문제 있는 거 볼게요. 1번 다음 중 사업사원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건데요.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죠. 어떤 게 판사 업무로 남아있는 거죠? 3번이죠. 채권 추심의 제한 사건이에요. 나머지는 사업사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밑에 박스에 단독판 사업 업무로 남아있는 거 거기 7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뒷페이지 뒷페이지에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종전의 판사 업무였던 승소인도명령과 관리명령과 채권의 특별한 명령은 사업자 업무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중사인도명령 관리명령 이거는 136조 규정들이에요. 136조 1항 2항을 말하게 돼요. 1항은 인도명령 2항이 관리명령입니다. 인도명령 관리명령은 종전한 판사 업무였다가 지금은 사업자 업무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집행관은 여러 개의 동선을, 물건을 동시 집행할 경우에 1번은 직무집행구역 안에 있고 1번은 직무집행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소속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1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 빈사집행규칙, 규칙 133조 규정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번 질문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질문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2번에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승선에 대해서 강제금이나 자물금 신고에서 매각 실질은 집행관의 독립적 집행위가 아닌가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집행관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청구에 하여 집행기록 열람을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 등본을 교부해주는 겁니다. 5번 점은 집행하는 국가 법원의 과약구역 안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취고나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대원규칙 등으로 조서 등본을 발송하고 그 사유를 조사해 기다리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1번 질문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3번 질문도 발표하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최고하고 통지 규정들인데 가장 옳지 않는 거. 1번 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나 통지를 한 법원 상관 등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칙에 있는 내용, 규칙 8조 내용들이에요. 맞고, 2번 취급받을 사람이 위구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취급할 사항을 공고하면 되고 그 경우 취급은 공고란으로도 일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3번의 2번 질문 관련이 집행에서 취급하는 규정들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죠? 취급하는 거? 집행법에서 최고 규정들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면은 채권신고할 거를 최고해 준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채권신고 최고입니다. 채권신고를 추구해주는 대상자, 최고의 대상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채권신고할 거를 추구하는 거죠? 대상자는 첫 번째가 148조 3호하고 4호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할 거를 추구해주는 겁니다. 148조 3호 채권자가 어떤 자이죠? 자, 입 다물지 말고 입 뻥긋하게 3호 채권자 148조는 꼭 암기해야 될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3호 채권자는 이거는 첫 경매 기입 등기 전에
감염 습관자가 있습니다. 2차 개는 채권신고할거를 추구해 주는 겁니다. 사후 습관자는 첫 경매 특입등기에 등기된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이나 그 밖에 우선 매집권인 채권자로서 이자들이 매각으로 그런 순위를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148조 4호에서 첫 경매 기등 전에 등기된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우선 면제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한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 우선 면제권자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느 자들이죠? 항상 148조 4호에 준하는 채권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어떤 판례에 있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영한 자가 있어요. 이게 148조 4호에 준하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선면제권에 또 누가 있죠? 종전 등기부상 근래자가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옵니다. 체납압류. 경매 기준 때문에 체납초납류, 체납압류를 한 자가 있어요. 1차들은 148조 4호 채권자가 돼요. 이거는 채권신고할 거를 추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에게 추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특별법이죠, 특별법. 가담법. 가담법 16조예요. 가담법 16조에 하면은 16조에서 그 가등기권자에게는 가등기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거를 추구해 주는 겁니다. 또 있죠. 공과중간공모서요. 첫 번째는 공과중간공모서인데 여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네 가지예요. 국세이면은 세무서장에게, 지방세이면은 자치단체에게, 관세이면은 어디로? 관세청장에게,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권 신고를 하는 취급 대상자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대상자가 유국 소재, 미국에 있거나 또는 소재 불명이면은 지금 우리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심은 3번에 2번 집은 추구할 사항을 어떻게? 공구하면 되는 거예요. 추구할 사항을 공구하면 되는데 그때 공구 1주가 되는 거죠. 공구 1주가 되면은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3번에 2번 집은 이 관련해서도 함께 출제 이루어져요. 관련 지문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졌어요. 매각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면은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는 겁니다.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 통상적으로 몇 주 후?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 통상적으로 몇 주 후? 4주, 한 달 정도. 그런 배당기일이 정되면은 법원장은 148조의 채권자들에게 뭐를 최고하죠? 148조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자에게는 뭐 할 거를 최고한다고 그랬죠? 뭐 할 거를 최고합니까? 그자에게는 채권 계산서 제출하십시오. 채권 계산서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최고 규정들이에요. 이쪽은 채권 신고 최고이고, 이거는 채권 결환 절차를 최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결환 절차를 최고는 누구에게? 148조 채권자가 돼요. 148조 채권자는 1호, 2호, 3호, 4호 있었죠. 여기 3호, 4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1호, 1호는, 1호하고 1호는 어떤 채권자죠? 1호, 2호? 1호는 배당금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한 채권자, 2호는 배당금 요구 종기까지 배당금 요구한 채권자가 됩니다. 188조 1항호 채권자들이 배당금 요구하게 되면은 이게 2호로 된다고 그랬어요. 1호가 어떤 자? 1호가 어떤 자? 배당금 요구 종기까지 경매 신청한 채권자, 이중매입니다. 이중매 신청을 배당금 요구 종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들은 당연히 배당 참가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최고의 하나 대표적인 규정들이에요. 채권 신고 최고, 채권 결산서 최고 이때 최고 대상자들이 있게 있으면 항상 최고할 사항을 공감하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질문. 집행 절차에서 법원은 당사자 그 밖에 관계나 통지를 법원 사원에게 하여금 그 임을 갈 수 있는데, 다만 강제행위에서 남을 까망이 없는 경우에 집행본이 압력관의 통지나 반드시 집행본이 이루어나는 겁니다. 맞고요. 무인교통지를 반드시 누가 하도록 된 거? 집행본이기 때문에 무인교통지는 사법보좌관 명의로 통지한다고 그랬어요. 무인교통지는 사법보좌관 명의로 통지하는 겁니다. 4번 질문. 집행규칙 23조에 규정된 집행개시 후 채권자 승계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 상관 등이 집행으로 성원이 들린 때에는 채무자에게 하는 통지는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생략하나야 된다. 3번에 들렸죠? 이게 규칙에 대한 통지의 경우입니다. 자, 규칙에 정한 통지. 정한 통지를 할 때 통지 받을 자가 이게처럼 외국에 있다든지 또는 소재 불명이면은 통지를 생략합니다. 규칙에 대한 통지를 할 때 통지 받을 자가 외국 소재 소멸이나 통지 생략 중들이에요. 또 한 가지, 법 12조가 있어. 법 12조는, 이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 시, 채무자가 이처럼 외국에 있다든지, 또는 소재가 불명하면은, 또는 통지를 생략하는 겁니다. 통지사항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규칙에 대한 통지를 할 때 통지받을 자가 외국 소재 쓸면 통지 생략. 법 12조는 누구한 통지죠? 누구? 채무자. 채무자의 경우요. 4번이 규칙에 대한 통지이죠. 규칙에 대한 통지이기 때문에 통지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많으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질문. 집행법 104조 2항에 정한 이익은행에게 매각계류와 결정기를 통지인데 이거는 법에 정한 통지죠. 따라서 법에 정한 통지, 법에 규정된 통지할 때 통지의 경우에는 통지 받을 자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통지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5번 질문이에요. 104조 2항이죠. 이게 매각기일과 결정기를 통지인데 통지는 규칙 8조 4호 정의 배정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좀 쉬고 하도록 합니다.